네, 뭐 회사라든지 그죠? 뭐 개인도 좋고 법인도 좋고 그래야지 그큰 빌딩 안에 그한 20층 된다 그러면 그냥 놀릴 순 없잖아요. 이런 업무를 이제 앨리스 리얼티가 이제 한 거죠. 그 계약서에 한번 볼까요? 자, 커미션을 자, 이러한 그 임대차 계약에 계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걸 하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 소위 계약 기간이 종료된 90일 동안에 까지 이제 익스텐션 그죠? 클로즈가 이제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거로 90일 플러스 90일로 3개월로 된 거죠. 계약을 이제 체결했어요. 앨리스가 고용했던 이제 브로커가 있죠. 앨리스가 이제 회사가 크니까 우리 같으면 부동산 법인이죠. 부동산 법인은 안에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법에는 법인이 있다 그러면 3분의 1은 무조건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3분의 1은 라이선스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3분의 1은 거기 근무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이죠. 큰 빌딩들 이제 작업하는 베리팔이라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죠. 직원이죠. 이 사람이 이제 2001년도 가을이죠. 파이어브릿지라는 타이어 회사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임차인이죠. 이제 임차인으로서 이제 한 거죠. 근데 12월, 2001년도 12월 달에 이제 앨리스 리얼티라는 회사를 이제 퇴사했어요. 퇴사하니까 개입을 입장에서는 뭘까요? 앨리스하고 이제 계약을 종결한 거죠.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2001년도 가을이면 2001년도 12월 달에 퇴사했으니까 그 전에 이미 상당한 일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협상도 하고 뭐또 임차인도 구하고. 근데 이제 9개월 지나서 게이블이 파이브리지라는 임차인하고 직접 사인한 거죠.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커미션을 수수료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볼까 어떻게 돼요? 콜롬비아 그 법률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블시 케이스는 우리가 스테이트가 달라야 되겠죠? 더블시 케이스는 아시죠? 그러니까 뉴욕 시민하고 캘리포니아 시민이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다이버시티라고 해요. 다이버시티. 같은 주의 시민은 관계없는데 이 다이버시티 이 법정은 주로 이제 주로 조건에 따라서 연방으로 들어가죠. 연방 법정으로. 그러니까 여기 뭘까요? 자, 보게 되면 자, 여기 올라가 볼게요.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 자, 연방이죠? 이게 여기 이것 때문에 이제 연방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자,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연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아, 이게 뭐 관련이 있나 없나? 이걸 찾아낼 정도면 수준이 좀 되겠죠? 제그 유튜브에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이블 입장으로 이제 우리가 서머리 저지먼트를 원심 법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커먼로 입장은 뭘까요? 앨리스가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앨리스의 입증 책임이 왜냐? 그 임대차 그 업무에 대한 그 임차인을 찾는 노력에 대한 그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콜롬비아 법의 그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이런 대리계약, 그죠? 대리권 계약에 있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에 있어서의 반하는 조항들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주로 그러면 90일 플러스라든지 이 뜻은 뭐죠? 비록 90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상당 부분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기반이 돼서 결과적으로 판매가 됐든지, 그죠? 업무가 진행되고 계약이 됐다 그러면
부시 미국 관계 없다. 커먼웨어에 따라서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까요? 우리 입장은 뭘까요? In our view라는 건 우리가 연방 고등법원 입장의 판사들이죠. 자, 콜롬비아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약 당사자들이 커미션이 그러한 대립권 계약이 있어서, 그죠? 중개 계약이 있어서 그러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없는 건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다. 없다. 그 이것도 저기 첫 번째 들어가겠죠. 첫 번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커먼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까요? 지난 전에는 어떻게 되죠? 명시적으로 계약한 것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커먼웨이에선 우리가 익스텐션 클로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이러한 중개 계약에 반하는, 그죠? 다른 어떤 조건은 우리가 인정하지 없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프로큐어링 코즈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입증 책임 누구예요? 자, 이게 지금 요게 요걸 썼다 그러면 거의 99점, 100점 가까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뭘 찾을 수 있냐면, 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프로크로즈 하려면 앨리스가 있잖아요. 앨리스. 자, 올려봅시다. 앨리스가 한 거잖아요. 앨리스가. 앨리스 입장은 뭘까요? 내가 돈을 청구하는 입장이죠. 수수료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주장해야 돼. 입증 책임이 이 burden of proof.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burden of proof 이 관련해서 한 줄을 써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안에 소제목으로 burden of proof 해가지고 Alice. 그죠? 한테 burden of proof가 있다는 얘기는 적었다 그러면 뭐 거의 뭐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이거가 아마 몰라 그냥 뭐 전체를 문장을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모를까 이걸 번호 프로필 여기 작성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2001년도 3월 29일 날 전속계약을 체결했죠. 중개계약을. 그래서 이제 타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컨슈메이트니까 성사시키다. 뭐 컨슈메이션은 주로 이제 뭐 결혼이 우리 같으면 이제 된 상태죠. 컨슈메이션 이런 그 리즈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계약을 보게 되면 뭐 이제 6항도 있고 보게 되면 이제 오파도 있고 인쿼리도 있죠. 인쿼리에 대한 의뢰 계약 리퍼 이제 이건 통보 의뢰한 계약이 돼 있고. 여긴 당연하죠. 7번은 뭘까요? 브로커를 owner's reservation to preempt broker, 그죠? 당연하게 브로커를 제어시키려는 그런 owner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reserve right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뜻이에요. preempt는 그거를 무시하는, 그죠? 그걸 깔아뭉개는. 결국 뭘까요? 커미션은 우리가 사실상 이제 브로커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보일러플레이트죠. 보일러플레이트 아세요? 이미 그냥 다 그냥 정해놓은 계약이죠. 보일러플레이트. 보일러플레이트 랭귀지니까 이미 다 이렇게 표준화된, 그죠? 만들어진 계약이죠. 그래서 브로커스 커미션도 있고, 그래서 90일 이후에 90일 안에 그 다음에 앨리스한테 우리가 커미션을 지불하도록 한 거죠. 이게 이제 7, 6, 7, 8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 이제 보는 거죠. 뭐 브로커스 커미션 당연하게 여기서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앨리스가 실상 협상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계약이 종료되기 전
예, 소개시켰던 그러한 물건에 대한 상대방. 여기서 뭐 누굴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파이어 그죠? 파이어브리지 같은 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찾아낸 거죠.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사실상은 붙여놨는데 직접 게이블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1년도 10월 달에 보게 되면 이런 임차인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게 이제 타워 빌딩에다 이제 스페이스를 주겠죠. 하는 그래서 6항에 따라서 게이블 입장에서 볼 때는 베리 파리한테 이제 인콰리를 줬고 의뢰했고 그 다음에 그날 그 달 하순경의 파이브리지 브로커는 조셉 체리라는 사람이 게이블 연결하고 게이블한테 직접 파이브리지하고 이제 협상하도록 했죠.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한테 파리는 이제 퇴사한 사람이죠. 실조위에서 고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앨리스와 게이블 그리고 게이블이 이제 파리로 하여금 계속 사항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같이 업무를 뒤에서 협조해달라 한 거죠. 여기서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뭘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되겠어요? 어떤 노력. 당연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죠?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다 들어가야 되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뭐냐? 이건 돈 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지금 논거가 그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건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한 거고 11월 19일 날 체리가 이제 케이블한테 이제 리즈 프로포절 한 거죠. 임대차 그죠? 관련된 이제 프로포절을 보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파이브리지가 14만 스퀘어 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뭐 이 빌딩 리즈 이제 임차죠. 임차 관련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하게 되고 이제 파리로 하여금 이제 인풋하도록 한 거죠. 2001년도 11월 25일 날 파리가 결국 뭐가 퇴사한 그죠? 직원 자체가 케이블한테 프로포절을 이제 다시 보냈어요. 저희가 이제 권유한 그리고 파이어브리지한테 다시 보내고 12월 30일 날 이제 파리가 이제 그만두겠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도 두절되고 결국은 이제 저희 이메일과 전화도 받지도 않고 케이블 입장에서 뭘까요? 계속 이제 처리하고 이제 파이어브리지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협의할 수밖에 없죠 이미. 그리고 엘리사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중개 계약을 이제 종결하겠다. 항상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련의 사태들 있잖아. 일련의 사태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련의 사태들이 이미 자사의 그 직원인 파리가 이미 큐 건물을 진행해 왔잖아요. 이 사람이 2001년도 11월 30일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엄청난 일을 지금 해놨어요. 이미 파이어브리지가 임차해서 그 빌딩으로 들어올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양쪽에 다 통보하고 다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도 개발 입장은 뭘까요? 돈을 안 주려고 이제 90일 계약 이것이 만료됐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 안에 돈을 받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까요? 그 사람 논거는 뭘까요? 자, 우리는 전에 그 협상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다른 성격이다. 근데 일단 임대차 계약, 리즈 계약을 맺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앨리스 입장에선 직원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건 주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2002년도 9월 6일날 와서 이제 두 게이블과 파이브리지 자체가 이제 새로운 이제 조건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인은 이제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협상 전에 내용과는 완전하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겠죠. 근데 앨리스 입장은 뭘까요? 이 게이블과 파이브리지 사이에 그런 협상이라는 것은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 그죠? 편지 내용 6월 5일자 편지 내용에서 우리가 공식화된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 적이 없다니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어 왔고 또 마지막 임대차 계약 자체가 우리가 퇴사했던 베리 발리가 사실상 준비하고 게이블한테 2001년도 퇴사 전에 제출했던 그 프로포절과 같다 했죠. 같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뭘까요? 앨리스 손을 들어줘야 되나? 지금 여기는 지금 한쪽은 이제 게이블 쪽에서 자기가 주장하겠죠. 돈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90일 이런 그 추가 조항이죠. 추가 조항을 따지지 않고, 그죠? 원심 법원 입장은 뭘까요? 여기는 이제 원심 연방 원심 법원이죠. 원심 법원 지방 법원이죠. 입장에서는 콜롬비아 법이라는 것은 자, 그 부동산 업자가 중개업자가 사실상 수수료를 그죠? 수수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자, 거래를 사실상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혹은 자신의 노력이 그런 거래의 밑거름이 원인이 됐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런데 원심법 뭘까요? 앨리스가 사실상 파이어브리지의 임대차에 사실상 거래가 성사된 그런 노력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결정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갭을 모션 쪽으로 소위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심 법원에서 누가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업체한테 손을 들어준 거죠. 업체, 빌딩 업체한테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이 콜롬비아 커먼로라는 건 명시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통합되어 있는데, 자, 계약에 의해서, 그죠? 취득한, 그죠?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부동산 업자들은 당연하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자, 그런 판매나 임대차, 그죠? 빌딩은 판매나 임대차에, 그죠? 뭘까요? 프록시밋, 가장 근접한, 근접되게 판매, 그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취득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죠?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자, 저기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결국은 첫 번이나 두 번째 다 초과겠죠, 이것은? 첫 번이나 두 번째. 수수료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뭘까요? 자, 이런 것은 뭘까요? 브로커한테 그러한 계약적으로 확정된 수수료를 박탈하는 그런 칼이 아니고 오히려 뭘까요? 방패다 이거죠. 브로커로 하여금 그런 커미션을 못 받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다. 누가 얘기해서? 샵 엘브 프로퍼티 오너니까 뭘까요? 아주 난폭한 그냥 뭔가 좀, 좀, 푸시죠, 푸시. 뭐라요? 그 좀, 저돌적인, 그러한 소유주로부터, 그러한 수수료를 지불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업자들, 브로커를 우리가 보호하기로 하는 방패다, 방패. 그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한
업자들은 뭘까? 소유자는 뭘까? 소유주. 빌딩